안녕하세요. 게임 찍막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 SD 건담 배틀 얼라이언스 공략은 윙 건담 제로입니다. 슈터예요. 그 슈터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했던 기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특성하고 이런 거 파악해서 확장 파츠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 기체는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빔 계열입니다. 물리사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물리사격 그 데미지가 나오는 부분은 그 서브 공격이 들어간 이후에 터지는 폭발입니다. 8의 물리 데미지가 들어가요. 나머지는 전부 빔 사격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리실 때는 체력, 그 다음에 빔 사격 위주로 맞추시면 돼요. 어차피 슈터는 안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은 기본적으로는 한 개 정도만 넣고 나머지를 사격에다가 올팡하시면 돼요. 자, 우선 사격. 물리속성 격투 공격 사격 필요 없죠. 서브 무장 사용 횟수 하나. 30% 증가. 사격에 30%. 일단은 체력은 하나 넣어야 되는데 재장전 플러스. 재장전이 빠르면 좋습니다. 롤 액션으로 재장전을 할 수 있지만 금방 부족해져요. 데미지 경감률, 격투, 이거 필요해요. 다가오는 적에게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 괜찮습니다. 체력에 데미지 경감, 좋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격에다 올빵을 칠 겁니다. 격투는 필요가 없어요. 격투 정말 안 좋습니다. 자, 사격. 비틀거리 평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얘는 계속 피하면서 끊임없이 적을 공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뭔가 흔들리거나 제가 못 오게 한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넘어지게만 하는 기술만 있으면 돼요. 덧백이 있는데요, 뭐. 밸런서, 메인 사격 공격. 요거 중요하죠. 메인 사격 공격 데미지 올리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사격으로 다시 내려가자고요. 사격에서. 자, 그 다음에 밸런서 게이지, 비틀거림 효과 필요 없고요. 리페어 키트 회복. 가드시 경감률, 요거 좋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쏘는 유탄 공격도 계속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드는 어느 정도 올리셔야 돼요. 가드가 너무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봐야죠. 타격으로 다시 갈게요. 자, 그 다음 수리 시간, 소비 부스트, 전방위 가드.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밑에 서브 무장 장전하고 공격, 요것도 좋아요. 요걸로 가죠. 서브 무장 공격력 높이고, 이러면은 사격에서 집중 사격하고, 버틸 수 있, 자리 버팀도 되고, 그러면서 재장전도 빨라서 제법 버텨볼만 합니다. 네. 자, 이제 스킬 세트 맞출게요. 스킬 세트 같은 경우는, 슈터 같은 경우는, 롤 액션에 최대한 많이 맞추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들어오는 과드를 빨리 끊어내는 것도 좋아요. 퀵가드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한번 전탄 공격이나 연사 공격 한번 맞아볼 때 막아내는 게 퀵가드가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통. 데미지 많이 주죠. 무조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롤 액션에 맞춰서 써도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저는 약간 롤 액션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재장전용 기술 정도로 보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롤 액션보다는 오히려 데미지를 올려주는 식으로 좀 가는 게 좋아요. 사격 속성 100%일 때 사격 속성으로 공격 주는 데미지 증가, 선수 필승 이것도 좋아요. 근데 이거를 초반에는 못 얻죠. 그래서 일단 근데 저는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동료기체. 동료기체 기본적으로는 부스터를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드를 해야 될 일도 은근 많아요. 근데 피한다고 생각하면은 동료기체를 둘 다 부스트 회복에 맞춰서 얼라이언스 이펙트를 올라운더로 채우시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안 맞을 자신 있고 그냥 가드도 좀 적당히 하면서 버틸래 이러면은 지금처럼 실드 양하고 그 다음 부스트 양 두 개를 선택하세요. 근데 반대적으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안 가고 요렇게 올리면은 실드 양이 최대 30%까지 올라가요. 요걸로 버티면 제법 좋습니다. 해보면 아실 거예요. 자, 일단 연습 들어갈게요. 로고는 중심으로 한 메인 사격하고 서브 사격으로 많이 나눠지죠. 정말 좋습니다. 메인 사격 보세요. 데미지도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브 사격 바로 갈게요.
잠깐 멈추지만 데미지 좋죠. 1300. 1378이 그냥 떠요. 이거는 확산 데미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애들도 공격받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2입니다. 자, 돌파형. 기본적으로는 2500 정도의 데미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근접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실은 슈터들은 근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셋. 늦죠? 그 3탄은 무조건 가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3탄은 끝까지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띄우기에 한번 특수 공격 한번 볼게요. 발차기입니다. 전설의 드롭킥이죠. 네. 하나, 둘, 셋. 자, 콤보가 들어가긴 한데, 느려요. 자, 이제 띄우기 콤보요. 하나, 둘, 셋. 띄우고, 쫓아가고, 하나, 둘, 셋. 내려치고. 자, 이건 기본이죠. 콤보를 좀 확대하려면 무조건 서브 2가 필요합니다. 서브 2.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날리고, 서브 2, 캔슬이에요. 11, 요렇게. 12까지 데미지가 들었죠? 요렇게 기본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일반 콤보에서 그냥 넣는 방법. 공중 콤보에서. 하나, 둘, 셋, 밀어넣고, 끼우고, 하나, 둘, 셋, 내려치고, 서브 1. 요렇게. 구히트죠? 콤보가 조금, 그러면 바꿔서 해보면, 하나, 둘, 셋, 띄우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서브 2 걸고, 17에서 데미지 나왔을 때 18까지. 딱, 요렇게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스페셜 어택 볼까요? 자, 맵병기, 무쌍나무죠? 매우 좋습니다. 데미지도 6000대로 크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전방을 공격하기 때문에 앵벌이 기체로서는 최고예요. 네, 이제 실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안 보여도 돌파가 되기 때문에 적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멀리서 체킹하고, 서브 1 같은 식으로 데미지를 주면서 그냥 적들을 거의 일소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장점이죠. 굳이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근팔 때만 들어가요. 근데 늦죠?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적에게 적을 넘어뜨리거나 적을 밀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탄탄한 인파이터 캐릭터들은. 크게 한 방씩 노리고 아예 빠져주세요. 어차피 한 번은, 이거는 무조건 넉백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나면 무조건 유리해요. 이렇게 체력 없을 때 롤액션은 꼭 하나 써야 됩니다. 재장전이 필요할 땐요. 자. 좋죠? 그러면 끊어내는 걸로 크게 가고, 네? 데미지 주고 빠지고, 그럼 들어올 거예요. 쫓아옵니다. 체력 부족할 땐 롤액션. 체인 콤보 쓰지 마세요. 체인 브레이크 안 써도 돼요. 오히려 가드를 해야 돼요. 가드. 데미지 계속 주고, 빠져야죠. 들어올 겁니다. 카운터. 좋죠? 자, 그러면 공중에서 아작 내고, 빵빵 치고, 들어가서 돌립니다. 좋죠? 갑니다. 동네 완전 다 박살내는 초특급. 계속 끊임없이 갈기면 돼요. 쉽죠? 윙제로 건담은 기본적으로 슈터 쓰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고 배우셔야 될 기체예요. 이제 윙제로를 정리를 하면 슈터 중에서는 이동력이 가장 좋으면서도 무빙샷, 그 다음에 물리, 빔,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면 전부를 날리는 무쌍나무 같은 경우는 앵벌이용으로는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를 무조건 초반에는 최대 수준으로 키워서 하드 미션에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들을 제로 건담으로 윙제로로 공략하시면 딱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기체예요. 슈터 중에서는 거의 상위급 기체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공략은 여기까지. 저는 또 다른 SD 건담 배틀 얼라이언스 공략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